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또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와 달러가 등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1유로가 1달러와 같은 가치를 지니는 1대1 교환, 즉 패리티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는 그동안 안전자산으로 손꼽히던 유로화의 가치가 크게 하락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달러 인덱스는 간밤 2002년 10월 이후 최고치인 108.56선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지만 특히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중단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유럽 전체에 걸친 경기 침체 공포가 반영된 것이다 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유로화 가치가 흔들리게 되면 다른 통화들의 가치도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어제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한번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렇게 달러와 급등과 함께 환율의 움직임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정리 해고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앞서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직원 약 200명을 해고한 데 이어서 리비안도 몇 주 내에 전체 직원 중에서 5%를 감원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2분기 인도량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둔화에 대비해서 감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메타와 넷플릭스, 코인베이스, 트위터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에서 잇따라 감축이 결정이 되면서 올해에만 331개 기업에서 총 5만 23명이 해고가 됐다고 합니다. 인건비를 줄이면서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또 이러한 내용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좀 긍정적인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펩시코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판매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견조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2억 3천만 달러로 월가 예상치는 195억 달러 수준이었고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86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감소를 했지만 역시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음료와 스낵 부문 모두 판매 호조를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실적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고요. 또한 회사 측은 당분간 이어질 인플레이션에도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북미 사업의 모멘텀은 꾸준히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 속에서도 살아남는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프레드 헌친슨 암센터와 암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임상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최근 FDA가 승인한 임상시험에 시작을 해서 임상 참가자를 현재 모집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임상은 유방암과 피부암의 한 형태인 흑색종 치료 백신을 개발하는 것으로 내년 1월 1일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아마존은 최근 몇 년간 이 의료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온라인 약국을 시작하고 또 아마존 케어라는 원격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이 재택 의료 쪽으로 사업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아마존이 이런 의료나 생명과학 분야에서 다른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아마존의 신사업 모멘텀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봤습니다.